오늘은 오늘은 2022년 임의년 3월 8일 화요일이고요. 내일은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그 이틀간의 그 사전투표일이 지났는데 사전투표할 때 선관위에서 준비가 철저히 안 돼가지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내일은 준비 완벽하게 해가지고 올바른 선거가 되길 전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돌들을 모아가지고 보여드릴 하는 속돌로 속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예, 요건 거울자대에 수임이 있는데 요거를 자대를 거울자대에다가 깎아서 깎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돌에 갇히는 내가 돌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좀 무식하다 하면은 이 좌대를 보면은 이 돌이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쁜 돌에다가 좌대 돈을 많이 들여서 좌대를 깎지는 깎아 이렇게 않겠죠. 이 정도면 정도면 문양은 문양은 아주 수리 문양은 아주 아주 잘 잘한 나온 겁니다. 겁니다. 그때 그때 수림이 수림이 좀좀 특이하게 특이하게 나와 나와 있는 있는 자연석인데요. 자연석인데요. 사이즈는 사이즈는 앞에 앞에 컵이 컵이 있어가지고 있어가지고 비대해 비대해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됩니다. 이거는 미역처럼 미역처럼 생긴 생긴 미역 미역 무병석이라고 무병석이라고 해요. 합니다. 이거는 재밌게 재밌게 생겼죠? 생겼죠? 이거는 관통석입니다. 관통석이죠. 요거는 골뱅이 화석인데 앞에 오징어처럼 생긴 그런 지휘봉처럼 생긴 화석도 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거 하나 구해서 소장하려고 신경 썼던 소장하셨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관심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이것도 오징어 오징어 화석 화석 문양으로 문양으로 되어 돼 있는 있는 오징어 오징어 화석은 화석은 아니고 아니고 문양이 문양이 좀 재밌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일종의 초화석인데 초화석인데 그림이 아주 재밌어요. 산지평선 야한 지평선 있고 바다 바다 같은 같은 이렇게 저수지 같은 이런 물도 있고 나뭇가지가 나뭇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착착 쳐져가지고 쳐져가지고 거기에 이파리가 이파리가 좀좀 매달려 매달려 있고 그런 풍경이 이게 나오네. 이게 겨울 겨울 풍경 같아. 풍경 같습니다. 재밌어요. 이거는 초화석은 초화석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문양. 문양이 구름가하고 구름가하고 달가하고 여기 달 달도 있고 구름이 구름도 싹 싹 흘러가는 그런 그런 형태를 형태를 취하고 취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 변두리에 있는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문양석입니다. 문양석입니다. 컬러도 사막 컬러죠? 이거는 약간 화성적인 느낌의 이게 월석입니다. 석입니다. 여기 월이 떠 있는데 좀 찌그러지긴 했네요. 이 앞에 산 모양은 약간 곡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 그림 인것것 같아.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월석 중에 하나인데 머리 약간 위에 떠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평선이 탁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다른 화제 마누라인데 있는데요. 이거는 세필석으로 되어 있는 문양석입니다. 이렇게 둘다 붓으로 좀 되어 그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이거는 재밌는 무량석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층이 쌓여 있는 것 뜨고 거기에 이렇게 파여 나갔어요. 변화가 맞습니다. 이거는 수마가 잘된 돌에 이 가운데 이게 폭포가 문양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이런 돌들은
이 폭포를 가공해서 넣지를 않고 자연으로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관통석인데 돌 한가운데 이렇게 확실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는 대문이다, 이거는. 문양석인데 한쪽에는 바위가 있고 한쪽에는 나무가 있고 그런 문양석입니다. 이거는 바다에 이렇게 범선들이 이렇게 항해를 가는 그런 문양으로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파도가 출렁이는 그런 모습까지 있네요. 이건 남한강 미석인데, 미석은 문양이 재밌게 나와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꼭 삐쭉한 산 같이 보이기도 하고, 봉우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가운데 무슨 동굴이 형성된 것 같은 그런 문양도 되고, 요거는 만월석입니다. 아주 보름달이 아주 쫙 지평선 위에 떠오르네. 이건 강원도돌이라 그랬는데 변화가 아주 기가 막히는데 빼다구만 남았네요. 이거는 오석의 묵석이라 그럴까 말까, 묵석이라고도 그러고 오석이라도 그러고. 이 묵석의 가운데 뭔 같은 게좀 있고 그래서 이걸 음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또 문양석인데, 오른쪽에는 무슨 짐승이 있는 것 같고, 왼쪽에는 뭐 기도하는 여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모나이트 화석입니다. 이것도 월석이죠? 지평선이 이렇게 산경이 이렇게 있고, 거기 하얀 달이 딱 뜨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무령인데 인상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거는 강원도 영월의 진달래석인데 검은 나무가 이렇게 탁서 있습니다, 지금. 요즘 요 며칠 동안 지금 동해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산불이 나가지고 나무들이 꺼멓게 다 시커멓게 죽고 뭐 타서 죽고 뭐 그랬대는데 그 생각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선거 잘 하시고 선거 끝난 다음에도 또 훌륭한 돌들을 수집을 해서 석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